농현비로입니다. 그렇게 줄지 않을 것 같던 순의 양이 줄기 시작합니다. 참 이런 게 신기하죠. 그렇게 정정할 것 같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힘들어하죠. 같은 이치입니다. 그렇게 줄 것 같지도 않았는데 자, 요즘 얘기는 순이 좋아요. 자. 순이 줄고 잎색이 빠지고 잎색이 빠지면 다시 잎색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.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쟤들이 자리를 잡으면 순은 더 줄어들겠죠. 좀 더 기다리면 되고 아무쪼록 이제 순이 줄 겁니다. 순이. 재배론에서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순의 양을 줄여야 돼요. 얘는 왜 이렇게 순이 확 컸는지 아세요? 안 크다 컸으니까. 두 번째, 갑자기 물을 많이 줬으니까. 재배로는요, 안 크다 컸을 때, 그리고 갑자기 물량이 높아졌을 때,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자, 일단은 아직은 더 잡아요. 더 잡을 겁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계속 열매가 달리는 게 중요해요. 버럽지? 그럼 계속 찍어야 되는데 이 순의 양을 줄인다는 게 서로 마음의 한계죠. 그래, 물 관리를 할 줄 아는 농민들하고 만나면 솔직히 비롭하는 게 엄청 쉬워요. 그런 분들은 순의 양을 잡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물 관리를 못하면 순의 양이 안 잡혀요.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이 한기고, 순의 양을 잡았는데도 참외를 못 달면 한기의 문제고, 다 이런 부분들, 이게 비료가 하는 게 아니죠. 물질을 통해서 순의 양을 줄이시고 환기를 통해서 열매를 더 나세요. 그리고 잎 하나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비료를 쓰면 되는 건데, 비료는 아미노산, 질소, 인산가리, 칼슘, 고토, 밀양효소, 이걸 잘 가지고 놓으시면 돼요. 자꾸 새로운 걸 찾지 마세요. 우리도 몇백 년을 음식을 먹었죠. 자, 기본은 같잖아요. 그냥 단지 좀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음식, 좀 더 식미를 높이는 음식, 이런 부분이 바뀌었는 거지. 기본이 같아요. 기본을 자꾸 무시하지 마시고 물질 그리고 환기, 여기서 좀 더 답을 찾으세요. 왜 이렇게 되는지 맨날 고민하시고, 왜 이렇게 빨리는지 맨날 고민하시고, 잎색이 왜 빠지는지 고민하시고, 눈에 보이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. 하나하나를 다 관찰해 보세요. 자, 오늘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. 새순이 멈추었을 때 어떻게 하냐고. 새순이 멈추는 이유는요, 자, 열매 양이 많이 달렸겠죠. 그렇게 되면 흡비, 물을 흡수했는데 이거를 사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. 순은요, 물이 맞아야 나가는 겁니다. 내 밭에 순이 멈춘다는 건 그 말은 물이 자꾸 안 맞다는 얘기예요. 자, 물이 안 맞으면 신장이 안 돼요. 신장이 안 되면 그때부터 태아가 돼요. 태아가 되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. 고로 아시 수확할 때 제발 물 끊지 마세요. 물 끊으면요 미래가 없어요.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안 크다가 팍 컸을 때 그때 순이 정말 뭐가 지킵니다. 많이 생각해봐요. 네 밀어줘서 이렇게 됐니? 그게 아니에요. 네가 물을 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사람이 물을 3일 아니다 며칠 안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. 10일? 15일? 같은 겁니다.
얘도 한 달 물 안 좀 죽어요. 아기자기한 것부터 생각해봐요. 자, 이상입니다. 오늘은 태결입니다. 어?